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슝! 오늘은 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예쁜 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별은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별이에요. 자, 뒤쪽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겹쳐져서 별이 이렇게 짠! 예쁘죠 친구들? 자, 오늘 색종이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별 접을 종이를 한 장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위나 칼이 필요해요. 친구들, 색종이를 조금 잘라 줄 거예요. 자,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준비되었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3분의 1등분 해야 되는데,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대충 3분의 1이 됐다 싶으면 위쪽을 살짝 눌러줘요. 여기 표지선이 살짝 생겼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쓱쓱쓱 해서 접어줘요. 그리고 칼이나 가위로 깔끔하게 오려줍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작은 쓱쓱이는 하얀색 별을 접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 노란색 별을 접는다면 노란색이 여기 오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펼쳐서 요 끝부분이, 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는데 여기 끝이 요 선에 닿도록, 여기 가운데 선에, 자, 해줘볼게요. 여기를 왼쪽 위쪽 여기를 뾰족하게 해주고 이렇게 쓱쓱 쓱쓱쓱 이렇게 접어줘. 자,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편이 왼쪽으로 여기를 다 감싸요. 위쪽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 뒤집어서, 친구들 지금 노란색이 여기 보여야 돼요. 노란색으로 접는 친구들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한번. 자, 그리고 요 안쪽에 다시 이렇게 넣어줘요. 자, 밖에서 빵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자, 아무 쪽이나 해서 반을 이렇게 접어줘요 친구들. 자, 뒤집어서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을 접어줘요. 쓱쓱쓱 쓱쓱쓱. 자, 그리고 또 다른 편 꼭지점에도 반을 접어줘요. 이렇게 다 표시선을 지금 만들 거예요, 친구들. 3면 다. 쓱쓱쓱, 쓱쓱쓱. 자,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 여기도 이렇게 반을 접어줘요. 쓱쓱쓱, 쓱쓱쓱. 자, 다 있죠, 친구들. 자, 이번에는 요 세 면을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줘요. 쓱쓱. 이쪽도 이렇게. 쓱쓱쓱, 쓱쓱쓱. 자, 여기. 요 뒤에 얘도 있죠? 얘도 같이 접어줘요. 쓱쓱쓱. 자, 마지막도 접고. 자,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얘를 접어줘요. 한 군데는 표지선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자, 그리고 이쪽도 이쪽으로 꾹. 여기도 이쪽 편으로. 자,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친구들. 이렇게. 쓱쓱쓱, 쓱쓱쓱.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아까 표지선 생긴 대로 뒤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얘도 그대로 앞으로 눕혔다가 뒤쪽으로, 표지선 따라서. 얘도 눕혔다가 뒤쪽으로. 자, 짠! 하얀색 별이 됐는데, 여기 어디 넣어줄까? 여기 보면 뒷면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려주고, 안 보이는, 뒷면이 안 보이는 곳을 빼주면 돼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예뻐요, 만들어 놓으면.
짠! 완성! 우리 친구 크게 접어서 A4 용지나 이런 것들로 크게 접어서 컵 받침대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리컵 받침대 같은 거. 자, 별 예쁘게 오늘 접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별 꾸밀 곳 있으면 예쁘게 한번 붙여보고 데코해보세요. 자, 다 접은 친구들 좋아요 클릭클릭 많이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까지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작은 슥슥이는 다음 시간에 더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안녕!